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 건강법 한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뭐 새벽에 오늘도 뭐 새벽 3시에 여기 회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카메라 틀어놓고 뭐 촬영하고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또 오전에도 뭐 11시에 또 사람 미팅, 그리고 12시에 또 식사 약속, 그리고 오후에 또 약속 두 개, 또 저녁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그 뭐 담당 이사는 오늘 또 서울에 일 때문에 또 올라가고 서울 가서 또 두 사람을 미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어떻게 건강이 유지가 되냐. 또 이제 황세란 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새벽 4시에 자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는 일찍 잔 거죠. 거의 그 박사 그 논문 이제 준비하고 할 때는 뭐 보통 새벽 4시, 그리고 약간 뭐 공부 좀 했다 하면 뭐 새벽 6시까지 보통 일을 하고 뭐 이런 걸 수없이 봤습니다. 근데도 저보다 더 건강합니다.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강행군을 하면서도 몸이 이제 뭐 별다른 그런 병이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 그 비법 한 가지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요건 물입니다. 물이죠. 여기에다가 유인균 한 스푼을 저는 탑니다. 보통은 한 스푼 타죠. 한 스푼을 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저녁에 뭐 고기를 좀 많이 먹었다. 아니면 뭐 뭘 좀 피곤해 가지고 이제 소화가 좀 안 된다 이러면 이렇게 한 두 스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뭐 별 그건 없는데 시범 삼아 두 스푼. 또 상당히 이제 뭐 좀 이렇게 속이 안 좋다 이러면 아예 세 스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한 스푼 정도만 타면 되죠. 그렇게 이제 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거는 이제 콩을 발효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저는 몸이 이렇게 수체질, 겨울에 태어난 체질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따뜻한 게 저는 좋습니다. 뭐 인삼도 좋고, 뭐 생강도 좋고, 뭐 오가 피는 것도 좋고, 이제 그런 매체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삼을 발효를 해가지고 콩하고 다시 2차 발효를 시킨 거죠. 아니면 뭐 생강을 발효를 해가지고 콩하고 2차 발효를 시킨 거. 이제 요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매체를 따뜻한 이제 그런 음식들 발효해 가지고 먹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콩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0알 정도 이제 더 많이 먹으니까 이게 딱 굳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없이 굳어 이제 먹기 편하게 이제 시장에 가면 여러분들 환 만들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발효 콩 뭐 이런 거 이제 환 만들어 주는데 그런 데서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유인균하고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여기 물은 제가 따뜻한 물을 했습니다. 저는 뭐 차가운 게 별로 이렇게 싫어서 미지근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균하고 이렇게 먹으면 이제 새벽에 나오니까 이제 사실은 식사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뭐 라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요거 콩 이제 지금 한번 이제 뭐 오늘도 이제 영상 촬영을 지금 아침에 두 개를 했는데 하고 나면 막 이야기하고 나면 배가 조금 고픕니다. 그럴 때 이제 요거 한번 먹고 그리고 이제 점심을 12시에 먹는데 점심 먹기 전에 이제 한 11시쯤 되면 또 배가 좀 살 고픕니다. 그러면 요거 또 한번 먹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아침에 굳이 뭐 식사를 안 해도 속이 되게 편안하죠. 그렇게 해서 매일 요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게 요렇게 이제 콩을 가지고 먹고 하는 게 어디 이제 그 좋으냐, 뭐가 이제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뭐 의사도 약사도 한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거, 병하고 뭐 관계된 거 이런 거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뭐 조금 안다 그래도 그걸 또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이걸 제가 계속 먹으니까 좋은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항상 좋은 걸 할 수가 없죠.
손님들 만난다든지 하면 이제 그 우리가 뭐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뭐 돼지 갈비도 먹어야 되고 뭐 이제 좀 하다 못해 뭐 불량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뭐 라면도 먹어야 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저 식사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먹다 보면 이 속에서 이제 소화하고 흡수하려고 그러면 속이 부글부글 캐는 거죠. 그걸 제대로 이제 소화 흡수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뭐 가스명수 먹고 뭐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먹게 되면 일단은 속이 되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요게 전부 이제 발효를 시킨 거고 그리고 미생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나쁜 미생물들을 이제 그라주고 우리 인체에 있는 미생물들은 대부분 다 한 이제 하루에 한 60% 정도 그거는 똥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게 되면 그 음식에 맞춰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시 또 이렇게 증폭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증폭이 되고 나면 또 똥을 통해서 또 배출이 되고 이제 이런 걸 계속 되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콩이나 나머지 이제 이런 뭐 유인균을 직접 이제 먹어도 되는데 이제 생균을 먹으면 더 좋죠. 근데 비싸고 이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균을 바로 이렇게 드시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콩을 발효를 한다 아니면 장아찌 같은 걸 만든다든지 뭐 동치미라든지 물김치 같은 거 이런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청국장 이제 그 청국장은 콩 삶아 가지고 이제 균 넣고 24시간만 있으면 청국장이 됩니다.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마땅한 식사가 없으면 그 청국장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요런 그릇에다가 요렇게 저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그게 한 끼 식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여행 가면 막 다 한 보따리씩 사옵니다. 일본 낫또균이 있죠. 낫또. 그거를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1년분씩 뭐 80몇만 원 뭐 이렇게 사오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돈 보태줄 게 따로 있지. 우리나라 청국장이 그 낫또균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뭐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보태주는지 저는 뭐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거 보면서 제가 눈이 덩그러지고 화가 불끗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청국장을 만들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가 밥상 차려 가지고 뭐 밥하고 국하고 뭐하고 하기가 현대인들은 어렵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 청국장이라도 한 숟가락 먹고 아니면 이제 요런 발효식초들 물을 많이 희석을 해 가지고 청국장 먹고 발효식초 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아침 식사 대용이 되죠. 저는 이제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강행군을 해도 안 먹고 강행군 하면 못 견딥니다. 제 몸이 무슨 강철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콩을 발효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다니고 어떨 때는 이제 좀 이제 뭐 지방 가고 그럴 때는 이제 큰 병을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작은 걸 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강하고 계피. 육개 있죠. 계피. 그거를 발효를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겨울에는 뭐 이제 보기보다 제가 몸이 약합니다. 이제 저희 뭐 장모님은 제가 살 쏙 빠졌다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뭐 몸이 아무리 따뜻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요 생강하고 계피를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콩하고 요렇게 2차 발효를 시킨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걸 평소에 이제 그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뭐 음식 같은 거 먹고 그러면 더 졸음도 하고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한두 시간 간격으로 이제 물하고 이렇게 마시니까 배도 그렇게 고프지도 않고 뭐 몸도 뜨뜻하고 이 뭐 생강하고 계피를 발효를 시켜 놓으니까 당연히 몸이 뜨뜻하죠. 그래서 이제 뜨뜻하니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뭐 새벽에 추운데 와가지고 강행군을 해도 뭐 감기 한번 안 걸리고 뭐 얼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뺀질뺀질하니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건강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 자기 체질에 맞는 또 자기한테 맞는 또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환경에 맞는 그런 건강 노하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강 노하우는 이런 식으로 유인균을 따뜻한 물에 타 가지고 먹고 그리고 발효콩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매체를 다시 또 1차, 2차
발효를 해가지고 콩하고 만들어서 먹는 거. 이게 제 건강 비법입니다. 평범하죠. 평범한데 이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제가 건강한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